여기는 네팔의 제2 휴양 도시 포카라에서 가장 가까운 사랑콧은 안나푸르나 주위의 산군을 한눈에 볼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네팔에서 코트라면은 이 산봉우리, 독립된 산봉우리를 말하는데, 카트만두에 너글콧이 유명하고, 또이 포카라에는 사랑콧, 또 행자콧, 또 투시콧, 그 다음에 뒤에 느야풀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등산을 많이 하는 그 느야풀 우측에 있는 찬드라코트, 그 코스가 유명한 곳입니다. 그 코트에서 보면은 히말라야의 큰 설산을 조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코트인데, 여기는 사랑콧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붐비기 때문에 그걸 좀 피해가지고 이쪽에 왔습니다. 우리가 해년마다 히말라야로 오는데, 이 건물이 상당히 처음 지을 때부터 해년마다 봤는데, 동생이, 형은 포카라에서 식당업을 하고, 동생이 3년에 걸쳐서 손수 돈 하나하나를 자르고 깎아가지고 돌집을 지었습니다. 그때 물어보니까, 그때 이야기로 3년 후에 형이 포카라에서 와가지고 함께 이 호수를 만들고, 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같이 레스토랑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 안나푸르나 그 남봉이 보입니다. 사우스 안나푸르나. 그다음 여기가 그 마차푸차레봉. 마차푸차레는 그 물고기 꼬리를 말하는데, 네팔에서 입산 허가가 금지된 봉우리입니다. 신성한 곳이라 해가지고 입산을 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구름을 좀 가리는데, 여기가 이제 람종히말 산이 아주 좋은데, 이 3월달은 이 산을 볼 수가 없습니다. 구름에 가려가지고. 근데 만약에 오늘 오후에 비가 온다면은 내일 아침에 출발하면 아주 구름 한점 없이 설산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포카라에서 트레킹 코스는 포카라에서 출발해가지고 라구둥 버스를 타가지고 나우란다 고개를 넘어가지고 너야풀에 내려가지고 가벼운 코스는 울레리, 비렌탄디 울레리, 고라파니 푸닐 전망대에서 남봉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쪽 너머에 닐기리봉, 다 8000급이죠. 그거를 볼수 있는 코스가 있고, 또그한 코스는 안나푸르나 그 베이스 캠프를 들어갑니다. 마차푸차레 베이스 캠프를 해가지고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까지 왕복하는 그 코스가 가장 긴 코스고, 또 안나푸르나를 그 산군을 한 바퀴 도는 그런 코스가 있는데, 포카라 종합 터미널에서 카트만두 쪽으로 버스를 타가지고 룸네라는 데 내려가지고, 룸네에 내리면은 우측에는 딴디뿌르고 좌측으로는 그 마나실루봉을 들어가는 그쪽으로 베시 사하르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집차로 달, 그럼 참외, 마낭, 그다음에 그 야크크리크, 그 로롱나, 묵디나트, 그 까끄베니, 그다음에 좀손, 따또바니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는 코스가 있고, 다시 고라파니로 넘어오는, 따또바니에서 고라파니로 넘어와가지고 울레리 해가지고 이 포카라로 오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카라에서는 옛날 길이 있고, 새로 이제 차량 중심으로 편리하게 좀 간단한 코스가 있는데, 옛날 올드로드가 아주 멋있습니다. 크게는 티베트에서 인도로 마상들이 넘어가는 코스가 두 코스가 있는데, 한 코스는 뭡니까, 좀선 쪽에서
그 묵디나트로 해가지고 로롱나를 넘어가지고 이 마낭, 참외 그쪽으로 해가 달, 베시사하로 그 다음에 룸네 해가지고 그 딴디뿌르로 이렇게 넘어서 바로 딴디뿌르로 넘으면은 이제 인도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로 마상들이 많이 그 무용 교육이 됐고 또 한 곳은 그 티베트에서 언둔의 왕국이라는 그 코스를 해가지고 점선으로 해가지고 따또바니까지 온천이 나는 그 따또바니 네팔에서는 뜨신 물은 따또바니 찬물은 치소바니 그럽니다. 그래서 따또바니는 그 산 밑에 온천이 나는데 그 따또바니에서 고라파니를 넘어가지고 울레리 비렌탄티 그래서 바로 찬드라코트로 해가지고 이 코스로 마구도 이 코스로 해가지고 그 대우란다 그 다음에 이 사랑콧 해가지고 그 포카라의 그 올드시티 그러니까 옛날 도시 그 이 마상들이 내려가지고 합치는 그 포카라 거기에는 말도 많이 묶기가 있고 거기가 옛날에는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저쪽에 레그사이드나 그 페어호스 주위에 그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그곳에 도시가 개발되고 많이 번창했지만은 옛날에는 이 마상들이 그 포카라에 당도하는 그곳에 가장 그 발전이 된 그런 도시 형성이 있습니다.